가진 자는 이걸 주라는 것이 아니고 이 가진 걸 갖고 더 빛나는 일을 찾아내고 더 발전적인 일을 찾아내고 이게 사회가 저 백성들이 하지 못하는 걸 우리가 더 연구해서 더 크게 찾아서 이 나라를 빛내고 백성들이 살아나가는데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는 뭔가를 지금 너희들이 찾아야 되는 거죠. 저 백성들이 못하니까. 그래서 힘을 몰아주는 겁니다. 이게 종교 조직들. 이런 데서 우리가 종교가 성장을 할 때는 너희들이 네 앞에 오는 자들이 처음부터 어려워서 온 자들 아니더냐. 이 자들하고 잘 도반으로 생각을 하고 전부 다 공부를 같이 나누고 그 안을 세심히 뜯어다보고 내가 이 사람을 나사주면서 저 사람이 버릇이 어떤가 또 뜯어다보고 그렇게 해서 그걸 또 적어나가고 정리를 해들어가고 또 다른 사람이 오니까 다른 사람은 또 다른 버릇이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파져 오는 걸 또 보고 내가 느끼고 이런 걸 좀 다 찾아서 다 정리를 해들어가니까 이제 물리가 터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. 수많은 어려움이 5만 방법으로 다른 게 다 오는데 이걸 전부 다 같이 대화도 하고 같이 나누다 보니까 여기서 양이 모이니까 물리가 일어나는 겁니다. 이래서 내가 또 한 번 깨우치고 또 거기서 깨우치고 크게 사람들을 이끌어주니 또 여기서 양이 모여서 또 물리 터지고 세 번이 터져야 대자연의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되는 네 앞에 공부거리를 갖다 줬음을 왜 몰랐더냐 이 말입니다. 응? 이게 우리가 염원을 담고 힘을 가지려고 하고 이런 데에서 그는 기도를 했던 거죠. 기도를 하니까 이렇게 주력을 하든 뭐를 하든 하니까 거기서 힘을 좀 줬더니 그 힘을 갖고 네 살라고 욕심만 내니까 시간 지나면 또 얻어 터지는 거죠. 이때까지 이렇게 해왔던 겁니다. 네한테 작은 힘을 주면 이거로 이 힘을 가지고 나는 더 공부를 하라고 주는 겁니다. 작은 힘을 줄 때는 공부하라고 주는 거고 내가 공부를 하면 네가 우수해지니까 진량이 큰 사람을 또 인연을 보내줄 테니까 그때는 경제도 진량이 더 크게 와요. 또 여기서 같이 공부 나누고 요 밑에는 내가 이끌고 위에는 같이 공부 나누는 도반이 되고 진량들이 틀린 거죠. 그래서 여기서 깨어나니까 요 밑에는 내가 가리키고 이끌고 요 위에 사람들이 오는 거를 우수해졌으니까 오는 거예요. 이분들하고 도반이 돼서 또 공부를 나누면서 내가 성장을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게 근본이에요. 이제 그러한 이제 이 자연에 지금 우리가 법칙을 모르고 공부가 뭔지를 모르고 그냥 힘만 얻으려고 들었던 거죠. 그래서 네가 이렇게 돈을 벌면은 뭐라 그랬어요? 그 돈 다 벌어가 뭐 하려고 그러니까 아 나도 떠드는 일 하려고. 그렇게 했잖아요. 공부도 안 한 놈이 떠드는 일을 어떻게 하노? 어떤 게 떠드는 줄 알고. 이게 노상 사기당하고 있는 거지. 응? 근데 지금 이렇게 돌아갔던 거예요. 이게 과거형이다 이 말입니다. 이거는 2012년까지 끝났습니다. 미래형은 이제는 얻으려고 들지 마라. 얻으려고 해서 주는 시대가 아니고 얻으려고 지금 매달리고 있는 자는 전부 다 혼나기 시작을 합니다. 얻으려고 들지 말고 내 습관들을 바르게 잡으려고 들어라. 그리고 세상을 잘못 보고 있는 걸 바르게 보려고 들고 이런 공부를 할 때 그렇게 하는 자만 좋은 인연을 줄 것이고 좋은 인연을 주면 네 행편 풀리는 거는 금방 풀리고 네 몸이 아픈 걸 나서는 것도 금방 나설 수 있어요. 어려움은 당장에 풀린다 이 말이죠. 좋은 인연만 주면 네가 노력한 바가 있어야 좋은 인연을 주지. 네가 노력을 안 했는데 좋은 인연을 주면 네 버릇이 그대로니까 좋은 인연한테 다르게 대해가지고 저 사람을 차고 있을 거 아닌가 돼. 그러다가 왜 엉뚱한 짓을 또 하겠느냐. 이제 안 합니다. 그래서 이제는 겨울 통한 거 100일 공부해라. 100일 공부 기도를 하되 네 습관들을 잘
잘 잡아보고 내 습관이 잘못된 걸 잡는 공부를 그는 기도를 해라. 그러면 내년에 좋은 인연을 줘서 네가 풀려나가는 이런 길이 틀려질 것이니 그는 나를 믿어라. 이게 하느님의 법칙입니다. 그러니까 이제 주력하면 안 돼요. 두드리 해도 돼요. 두드리 맞는 것도 내가 책임하죠. 나는 메시아입니다. 전달하러 왔고 아르키주로 왔기 때문에 어느 만큼 너희들이 이해를 잘하게 전달해 주느냐가 내가 하는 일이고 너희들을 도와주는 건 하느님이 하시는 거예요. 내가 하는 게 아니고. 응? 이제 바르게 알아요. 보니까 저 선생님 힘도 없네. 나는 갈란다. 가요. 예. 그래서 하느님하고 일하는 거를 나는 분리해가 왔어. 세상을 다 바꿀 수 있는 힘을 내한테 주는 거를 나는 돌려준 사람이에요. 왜? 내가 짧은 시간에 내가 수행을 했으므로 또 인간의 본연의 안에 무엇이 지금 남아있을지 모르고 나는 수행이 다 된 걸로 생각을 하지 않으니 내 마음으로 내가 또 남용할 수 있으니 나는 그는 가오를 저질기 싫습니다. 다 돌리받으십시오. 나는 아무것도 들고 나가지 않겠습니다. 그러고 17년 동안 거러지 생활을 하다가 거러지 옷을 입고 그냥 나온 사람이. 옷 한벌 갈아입지 않고 17년 동안 땅에서 쓰레기 죽고 있다가 그대로 나온 사람이. 아무것도 안 들고 나왔어. 내가 너희들을 이끌고 가르쳐서 너희가 좋아지니 네가 내한테 옷 한벌 해주니 지금 입는 것이지. 내가 너희들한테 행한 게 있으면 너희들이 고마워서 올리는 이 조그만 정성을 내가 받아서 나는 또 움직이는 것이고 이런 것이지 나는 아무것도 받아 나온 게 없습니다. 힘은 어떻게 쓰는 것이냐. 너 한 사람이 오면 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힘만 가지면 돼. 바르게 도울 수 있는 힘만 가지면 너가 좋아지면 이것이 빛나고 그러면 그 옆에 사람들이 그 도움을 받으러 오는 것이고 세 명이 오면 세 명을 도울 수 있는 힘만 있으면 되고 백 명이 오면 백 명을 도울 수 있는 힘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이지 인류가 다 도움을 받으러 오면 인류를 도울 수 있는 인류의 너희들을 다 도울 수 있는 힘을 내가 가지면 되는 것이지 너희들이 오지도 않았는데 내가 왜 힘을 가지려고 드느냐. 그건 바른 힘이 아닙니다. 내가 힘을 먼저 가지고 있으면 내 계산을 하게 돼. 이건 바르게 공부하고 바르게 깨우친 사람이 아니. 힘을 잘못 가지고 있으면 너를 망치는 걸 왜 모르나. 너가 바르게 공부한다면 대장에서 정확하게 너한테 쓸 수 있는 힘을 주니라. 믿어라. 대장의 힘은 스스로 있고 내가 필요한 만큼 갖다 쓰면 되는 겁니다. 그것이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거지 니한테 들어와서 있는 힘은 뭔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. 대자연은 엄청난 에너지입니다. 이 에너지를 쓸 때는 항상 쓸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. 그런 나 자신을 닦으라 이 말이에요. 너 자신이 깨끗하면 대자연이 다 너 거예요. 그러나 이 대자연의 모든 것은 내가 쓸 수 있는 거로 내가 가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지. 언제든지 쓸 수 있는 힘이지. 네가 갈 때는 깨끗이 스스로 놓고 가는 것이고. 그러니까 이제 주력으로 해갖고 땡긴다 이런 기도는 이제는 없습니다. 그렇게 해도 이상한 게 들어와갖고 니를 돌리놓으면 돌리놨지. 그게 전에 이렇게 우리 선배들한테 주는 것처럼 도력의 힘을 주고 도술의 힘을 줘갖고 사람을 끌어모으게 한다든지 이런 법은 절대 없습니다. 그는 힘이 들어왔다라고 하면 창피당할 수 있게끔 만들어냅니다. 절대 그는 법칙은 없으니까 앞으로 그런데 현혹되지 마라. 이해돼요? 네.